안녕하세요, 김호범입니다. 자, 요즘에 계속 정신없이 너무 바쁩니다. 자, 또 이제 또 잠시 후에 영상 찍고 또 인천에서 오늘 또 뵈야 하기 때문에 바로 짧게 오늘 아저씨 좀안 보내 시간이 안 될까 했는데 좀 부지런히 찍고 인천으로 오늘 마틴님과 얼굴도 뵙고 기타도 치고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자, 커팅에서 우리가 붕짝, 붕짝, 붕짝 이렇게 요네 번째를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인데 오늘 두 가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한 번은 궁자자작자 피린을 궁자자작자 이런 방법이 있고 한 박, 두 박, 세 박, 쿵짝, 쿵짝, 쿵짜자자짜 여기다 넣는 겁니다. 한 박, 두 박, 세 박이 쿵짜자자짜 이런 경우 있고 한 번은 한 박, 두 박, 세 박까지 가고 네 박이 자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폴카에서 쿵짝, 쿵짝 궁짜자자짜 한 번은 궁짝궁짝궁짝 짜작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쉽게 정말 이것도 많이 쓰는 거죠. 많이 쓰이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만약에 위에 거는 폴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코팅이 아니고 으뜸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으뜸음이 이렇게 6번으로 들어갈 때는 6번, 5번, 다시 6번 들어가는 거예요. 6자자 궁자 5번, 5번, 6번 4번은 4번, 5번 4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으뜸음 이제 이런 걸 많이 들으셔서 이해되시니까 먼저 6번 치는 건 6자 5자 6자 5자 이렇게 가신대요. 그러면은 자 어떤 노래를 해볼까요? 궁짝 궁짝 궁짜자자짜 바람 바람이 그렇게 썼죠. 문밖에는 귀뚜라미 울고 궁짜자자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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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참 많이 들어가요. 뭐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가 볼뿐 없네. 궁짜자자짜 궁짜자자짜 요거 많이 쓰이고 자 밑에 거는 약간 다릅니다. 궁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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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 짜자 업 다운에서 커팅이 들어갔는데 으짜작 으짜작 이게 음표가 어떻게 저렇게 생기면 어떻게 치는 거냐. 자 여기 16분 음표 여기도 16분 음표예요. 여기는 8분 음표입니다. 그러면 16분 음표 4개 중에서 여기 으짜작이에요. 여기는 쉬는 거고 이렇게 쉼표고 얘네 둘이만 치고 얘가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꼬리 하나짜리입니다. 이렇게 꼬리 하나 여기 앞에는 꼬리 두 개고 이렇게 생긴 게 그래서 으짜작 굉장히 빠르게 여기 쉬고 으짜작 말로는 자 으짜 으짜작 으짜작 이렇게 하는 거 으짜작 자 으짜작 바로 으짜작 네 개에서 치고 자, 뭐 이게 네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네번 있으면 첫 번째 안 치고 올라오면서 치고 내려가면서 커팅 마지막 친다고 해서 1, 2, 3, 4에서 이렇게 2하고 3을 치는 거예요. 1, 2, 3, 4 치는 거예요. 으짜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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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1, 2, 1, 2, 3, 4 보시는 거예요. 1, 2, 3, 4, 으짜잣, 으짜잣, 으짜잣.
그래서 으짜 자시 으짜 자시지만 으짜자 타고 길게 이어진 겁니다. 으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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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연습하세요. 으짜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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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짜잣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가 보고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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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짜잣, 으짜잣 참 듣기 좋죠. 이거 두 개가 참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넣어서 뭐 자 뭐 Almost every one country long. 하다 뭐 또 했습니다. 하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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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 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리듬들이 아주 많죠. 뭐 뭐 너무 많죠. 이런 노래들이 모차르트 아티거리나 위에 거 잡았어요. 이번에는 손님 함께 집에 오는데 자 두 개를 섞고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고 한 번은 이걸 치고 한 번은 이걸 치고 이걸 번갈아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갈아 가도 참 듣기 좋아요. 그래서 뭐 자, 뭐,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 자, 이거 밑에 걸 쳤어요.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자, 이번에 위에 걸 넣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위에 거. 넣고 싶을 때 변화를 주는 거죠.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리듬을 치면은 변형을 잘 치면은 특히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약간 그 응용하시는 그게 센스거든요. 센스. 어떤 노래가 왈츠 있다고 꼭 왈츠로 어떤 노래를 꽃잎에 달려 이렇게 고집하시지 말고 꽃잎에 달려 스윙 왈츠로 또 쳐보시고 스케이팅 할치라 그런다. 지금 아직 컸지 뭐 꽃잎에 달려 이렇게 쳐보시기도 하고 뭐 꽃잎에 달려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자꾸 하시다 보면은 그것도 요령이 생기고 아 그렇게 해서 첫째는 많이 아셔야 되겠죠. 그렇다 해서 제가 어떤 8비트를 가르쳐 드리면 8비트 변형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6비트 하면 6비트 변형도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폴카가 있으면 이렇게 폴카 변형도 중간에 들어가는 기교를 이렇게 아셨을 때는 내가 뭐 노래할 때 왜 뭐 너무나 많죠. 이런 게 그래 떠나가나요 보면 리듬을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풍들 노래가 한국 음악은 많아요. 칼립소하고 이런 폴카 리듬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이들 좋아하시고 그래서 잘 응용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쇼츠에다가 보통 뭐 이런 폴카 노래 하면 확실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뭐 하늘 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던 날 지금 번갈아 갔습니다. 한 번은 이거 놓고 한 번은 이거 놓고 그랬죠 방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자, 위에 거 넣었죠. 꽃비가 내리던 날 밑에 자자자자자 하늘 번쩍이 부지나
적재적소에 탁탁탁탁 바꿔가서, 이건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그 좀 응용력이 있으셔야 되고, 자꾸 좀 내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 노래마다 느낌이 달라. 이것도 이거가 끝이 아니고 이것도 무궁무진해요. 정말 맞는 것 중에서 인기 개교죠. 인기 많이 쓰이는 개교 듣기 좋고, 그 어느 좀 짧은 시간에 생각하다 뭘 가르쳐 드리고 빨리 출발할까 하다가 이걸 생각했습니다. 저도 바빠서. 그래서 좀 정말 많이들 즐겁게 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자, 또 근데 내일은 더 훨씬 금요일 또 바쁩니다. 화요일 금요일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렇게 하셔서. 자, 오늘 이거 열심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뭐 지금 밴드에는 뭐 많은 거를 뭐 여기 거를 또 이제 밴드에다가도 좀 올려드리려고도 하고 있고, 좀 이제 차문이 이제 밴드에도 나름대로 제가 장기 자랑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회원님들 장기 자랑이니까 빨리 열심히들 연습하셔서 좀 올리세요. 제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치시고, 다들 댓글에는 지금 감사합니다. 유튜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명히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올리는 건 두려우신가 봐요. 아예 창피한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치는 대로. 근데 내가 순수하게 내 실력들이, 이게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해서 내가 뭐 저녁에 노래, 물론 노래 하신 분들 계시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추억으로도 남고, 시간이 지나면 아 내가 옛날에는 저렇게 쳤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아우 야 이 창피하다, 과거에 나 저 정도인데 좀 훗날은 이제 기타 잘 치시면은 그만큼 또 행복하시니까 녹음으로 해보시면 느껴요. 아 내가 뭐가 부족하고 어떤 자기 단점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해봤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못 보내고 그러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뭐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지 남 그렇게 의식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하셔서 내가 뭔가 하고 있다, 뭔가 연습하고 도전한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더구나 기타도 좀 쉬운 악기는 아닌데 이렇게 도전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마 자녀분들이나 주위에서도 시간이 좀 지나서 노래 한 곡씩 이렇게 잘 치시면 아마 굉장히 들 좋아하실 거예요. 와 언제 그렇게 잘하게 됐냐.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힘들더라. 그림이 너무 안 늘어요. 근데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냥 그래요. 내 감정이 뭐 이게 정해진 게 아니지. 뭐 이렇게 그리면은 내가 만족하면 되지. 뭐 사람 얼굴이 찌그러지면 어때. 뭐 꽃이 좀 활짝 꽃이 웃어야 되는데 꽃이 찐 그림은 어때. 그냥 제 기분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